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팀의 베스트 11 강원에 먼저 소개합니다. 김호진 골키퍼, 그리고 백호라인의 강지훈과 김호규, 한용수와 신광훈이 선발로 나서는 강원입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한국영, 중앙에 오범석, 오른쪽에 조지훈, 그리고 공격라인에 강원은 정석허와 김지현, 김현욱 선수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4-3-3 포메이션의 강원의 오승훈 골키퍼, 오늘도 선발로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백호라인 박주호와 불투이스, 윤영선과 김태환입니다. 늘 박영우가 지키던 자리에 정재용이 들어갔고요. 김보경과 이동경, 그리고 정동호와 신진호, 그리고 원톱의 주니어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울산현대입니다. 2라운드 춘천 성암 스포츠타운 출발합니다. 자, 먼저 강원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 그날 제일 고생한 선수가 또 오승훈 골키퍼. 네.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골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공간이 열렸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지금은 옆구물이에요. 아, 지금은 정석화죠? 정석화가 좀 빠르게 측면에서 안쪽으로 쳐놓고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골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을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강원의 공격. 왼쪽 진지로 돌려놓고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자, 지금은 피네티를 집었어요. 손에 맞으면서 김보경이 PK를 얻어내는군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오는데 김보경의 터치 손에 맞긴 맞았죠. 김보경이 터치하고 빠져나갈 때 한용수가 네. 팔을 위로 들었는데 한용수의 좀 오른쪽 팔에 피스를 흘렸고 주니어는 시동을 겁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주니어의 모습인데요. 오! 맞았어요! 오른발 슈팅! 막아냈군요! 김호준의 선방! 아, 김호준이 주니어의 킥을 완벽하게 예측하면서 네. 아, 이 볼을 또 선방을 해냈습니다. 주니어가 밀어주는 공 굴절되면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으로 찔러주면서 주니어 오른발 슈팅! 넘어지면서 공을 따내고 있는 오늘 전반 초반 김호준 좋네요. 일단은 지금 신진호의 직선 패스 이후에 주니어 슈팅까지 김호준이 또 잘 입구를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PK 장면입니다. 방향을 완벽하게 읽었죠. 김호준이 공을 날리면서 네.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주니어의 방향을 완전하게 지금 읽어냈어요. 내려와서 공을 가져가고 있는 김지현 뒤쪽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울산이 공을 가져가는군요. 먼 거리 그대로 왼발 마무리 지어봤던 울산의 공격. 이동경 선수가 슈팅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앙으로 짧게 접고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그리고 한국영이 왼쪽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게 올려줍니다. 지금도 전방에 빠져있는 김지현을 보면서 낮고 강하게 올려봤던 크로스였는데 일단 슈팅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네요. 김보경 주니어 쪽으로 하지만 길었습니다. 김보경 아, 김보경 그래, 왼발 김호준의 선방. 또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김호준입니다. 이번에는 머리로 지금 막아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수비에서 완전한 실수에 의해 김보경이 찬스를 또 잡았는데 네. 아, 자, 여기서 주고받는 패스가 김보경에게 걸렸죠. 여기서 지금 중앙 수비 이제 김호규 선수가 한용수에게 이런 패스를 좀 위험지역에서 이런 패스를 줬는데 아, 김보경이 찬스 잡고 김호준이 또 각도 줄이면서 얼굴로 네. 동료의 실수를 또 이번에 또 한 번 또 아, 막아내줬습니다. 지금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워낙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김호준 선수의 왼쪽 눈 이 관자놀이 쪽에 맞았어요. 역습을 하겠다는 이제 계산이 서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후반 주니어도 주니어가 박스 안쪽에서 공을 갖고 오면서 반대방에 왼발로 슈팅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만 이 발리 슈팅 좀 강한 한 선수가 좀 압박을 빠르게 나오면서 그 압박을 나온 공간을 동료 선수 잘 쳐줘. 아, 오범석 빠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른쪽 뒷공간으로 패스 연결 오범석이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밀고 들어왔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이번 이 슈팅은 좀 깎여 맞았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두 명, 오범석, 한국영 마무리까지 어렵게 살려냈고 띄워줍니다. 불절되고 한국영 3자 패스 이후에 오범석이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빠져나왔고 자,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강원의 공격. 두 명 사이 자 나왔어요.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 반대편 골포스트 살짝 빗나갑니다. 굉장히 또 잘 가져갔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자 뚫고 나왔죠. 그리고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원의 프리킥 킥 준비하고 있는 왼발의 김현욱 왼발로 조금 낮았습니다. 뒤꿈치로 뛰어나서 아, 그래 오른발 이번에는 막혔네요. 오승훈의 선방. 오범석 이제 오범석이 세컨볼 이후에 네.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뒤꿈치 돌려놓죠. 달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논스톱 슈팅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던 오범석. 자, 저기서 지금 조지훈 선수 운전적으로 길게 높게 띄워졌습니다. 머리로 떨궈놓고 왼발! 자, 지금 왼발 슈팅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을 오승훈 선수가 발로 막아놨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이후에 김현욱의 슈팅까지 갔는데 마지막 슈팅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프리킥을
머리로 떨궈지고 김현웅이 달려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두 명의 선수가 뒤엉키면서 위력이 실리지 못했던 마지막 슈팅이었습니다. 2라운드 경기 강원과 울산현대의 전반전 45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후반전 양 팀이 진영을 바꿨고 울산현대 원정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밀어붙입니다. 본의 아니게 김호준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서 빠지면서 함성민이 대신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이 밀고 올라가는군요. 빠르게 정석화. 밀고 왔어요. 정석화 그대로 오른발로 마무리. 본인이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던 정석화입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강원의 프리킥은 조지훈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바람을 안고 싸우고 있는 강원입니다. 조지훈의 프리킥 운전적으로 뛰어가기 반대방향. 그리고 떨궈진 공 여전히 공 살아있죠.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공은 일단 주니오 선수가 몸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주니오 손에 맞았다고 강원 선수들이 어필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 김호규가 여기에서 사실 주니오가 손을 살짝 들긴 들었군요. 여기서 지금 오른팔이 맞지 않았냐고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전방으로 찔러주고 자 지금 김인성이 빠져있었고요. 주니오 쪽으로 지금은 구심의 깃발이 올라와 있죠. 지금 김인성이 주니오에게 연결되는 볼이 주니오가 옵사이드 안에 빠지면서 옵사이드 선언이 됐죠. 네. 신진호가 띄워주고 전방을 봅니다. 원바운드 아, 있어요? 세로 오른발. 지금은 주니오가 뒤쪽에 버티고 있었는데 직접 마무리를 지어봤던 김태환이었습니다. 김호규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볼 김태환이 끝까지 취급하면서 아 여기서 잘 끊었어요. 김현욱 김현욱이 중앙으로 꺾어줍니다. 한국영 한국영 다시 한번 측면에 있는 김현욱 왼발로 낮고 강하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달려들면서 지금 김지현 선수가 앞쪽에서 잘라 들어갔거든요. 좋아요. 왼쪽으로 빠졌네요. 열렸어요. 한국영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강원의 공격.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한국영 반대 방향. 꺾어주는 패스였는데 먼저 자리를 잡았던 불투이스. 어느 때로 이제 이어질지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는 정성인데 왼발로 꺾어줍니다. 자 지금 슈팅이었을까요? 아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정석화의 크로스 이후 김현욱의 크로스 이후에 크로스 올라오죠. 왼발로 잘 올라오고 김지현은 위치 선정하고 본인이 마음먹고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아 골문과 좀 거리가 있었네요. 지금은 슈팅으로 보였습니다만 두 선수에게 좀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공격 전개 김보경의 왼발입니다. 운전 쪽으로 갑니다. 머리 맞고 뒤쪽에 흐른 거 살아있죠. 그대로 오른발 골등 그리고 공을 따내는 함성민. 정말 강한 자. 슈팅을 시도를 했 세컨볼 이후에 강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가슴으로 접어놓고 지금 강력한 슈팅이 되게 색다른 면이 있네요. 네. 김보경 열렸어요. 중앙 돌파 김보경 그대로 왼발로 마무리죠. 김보경의 왼발 슈팅입니다.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하기보단 극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연결되는 문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슛 걷어냅니다. 비어있는 골문 수비수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재차 띄워줍니다만 골문과 크게 외면했던 울산의 공격. 지금도 정동호가 기가 막힌 집트 패스 이후에 슈팅 시도하고 네. 함성민이 한번 막아낸 골을 한용수가 들어가면서 이 볼을 또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밀고 올라왔죠. 오른쪽 측면으로 내줍니다. 패스 연결 공간 열려있고 왼발 잡아서 올려줍니다. 해서 닦습니다. 마지막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의 공격. 계속해서 패스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잡고 띄워줍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마지막에 몸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졌던 김인성입니다. 올려주는 크로스가 막히면서 걷어내고 있는 강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며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양팀 2라운드 경기에서 팽팽하게 맞붙었고 오늘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